물론 사진만 있어도 팔리긴 팔려요. 그런데요 대표님들, 이게 그냥 팔리는 것만 원하시진 않잖아요. 대표님들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팔고 더 높은 매출을 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뭐 6월 한 주 남았는데 파이팅해서 7, 8월 대비 잘 해야죠.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7, 8월은 어쨌든 오는 달이니까 이제 막 시작해서 성장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성장해 주시면 됩니다. 성장기일 때는 비수기 성수기 영향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7, 8월에도 계속해서 파이팅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간단하게 대표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제 조금 착각하시는 것들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한번 보면은 요새 대표님들이 어디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고 착각을 좀 많이 하시냐면 고객의 심리를 잃는 것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 근데 이게 고객의 심리를 잃는 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표님들께서도 다 소비자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번도 구매를 안 해보신 분은 없겠죠?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대표님들께서도 소비자였을 때가 있었고 그 소비자였을 때를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고객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사업자 등록증을 딱 내고 사업을 시작하면은 고객일 때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시고 이제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소싱이라든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착각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면은 고객님들이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열정과 노력과 열심히 하는 거 이게 고객님들에게 가치로 느껴진다면 고객님들 입장에 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이런 것들이 고객님들로부터 하여금 가치를 느낄 수 없게 한다면 전혀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는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치가 있다. 이게 조금 모호한 표현일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고객이 필요할까? 이렇게만 좀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객이면 이 제품이 필요할까? 또는 내가 고객이면 이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면은 이런 착각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상품만 좋으면 돼. 특히 이제 오프라인 요식업 하시는 분들 음식의 맛이 제일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품만 제일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착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가격이 되게 비싸져요. 그 외에 우리 상세 페이지 피드백 하다 보면은 상품 가격대가 엄청나게 비싼 분들 있죠. 최고급 퀄리티의 제품만을 선보입니다 하는 쇼핑몰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온라인 쇼핑몰은요 최고의 제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최적의 제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의류 도매업이 아니고 브랜드가 아니고 어떤 제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의류 소매업이란 말이죠. 그럼 소매업의 본질은 뭐냐면 고객님들이 막 시간을 들여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최저가로 퀄리티가 적당한 물건들을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대신해서 동대문에서 여러 개를 선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류 소매업자의 입장에서 뭔가 브랜드나 제조업처럼 제품의 퀄리티의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모순이 된다는 거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위치, 내가 선택한 이 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포지셔닝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의류 소매업이고 큐레이팅의 입장에 있다. 여러 가지 동대문이 엄청나게 도매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대표님들께서 최적의 제품을 선별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상품 소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를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들 실수하시는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어요. 우리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싸게 사고 싶어 하죠. 최대한 저렴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판매자 대표님들 어때요? 최대한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입장이 아예 다른데 그 중간 지점을 좀 잘 찾아야 돼요. 세 번째 착각을 많이 하시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상세 페이지에는 사진만 있어도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 제가 아니라고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물론 사진만 있어도 팔리긴 팔려요. 그런데요 대표님들, 이게 그냥 팔리는 것만 원하시진 않잖아요. 대표님들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팔고 더 높은 매출을 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2022년도보다는 지금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라든지 시장 판매자들의 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진만 띡 올려놓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기회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백날 감정 건드리게 하셔야 됩니다, 비교 제품 확보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결국 상세 페이지는요 이성 더하기 감성이에요. 감성만 주구장창 나오는 그런 상세 페이지 말고요, 거기에 이성적인 포인트들, 필요성이라든지 비교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합쳐진 상세 페이지가 전환율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감성적인 포인트도 점수로 따졌을 때 100점을 맞지 못해요. 그런데 사진만 띡 올려
올려놓고 판매가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착각들이 좀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